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첫 번째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열흘 만에 청와대 회동을 연 것은 국회 특히 야당과 적극적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좋게 해석하고 흔쾌히 오찬 초청에 응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밥만 먹고 헤어지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나 대통령의 말만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협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8% 국민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또한 지난 열흘간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보며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전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회동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말씀드릴 사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원칙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밝혔듯이 국가 안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 크게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함으로써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것처럼 사사건건 발목 잡고 오로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해서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을 지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강력히 저항하는 강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회동에서 저는 여야의 협치 정신, 당면한 외교 안보 및 경제 위기 극복 방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사청문회에서의 원칙, 개헌 문제 등 국가 현안 당면 과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드릴 것이며 그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찬 회동이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서 본격적인 협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중대사인 개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서 대통령의 이 말씀을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전 분권 개헌에 합의했고 단일안도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성사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당시 개헌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시 개헌을 공약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꼭 1년이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충분한 개헌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국회 개헌 특위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가장 민감한 정부 형태 권력 구조 부분까지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개헌 의지 표명까지 있은 만큼 이를 계기로 여야가 중단된 개헌 특위 활동을 재개해서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에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개헌 특위에 실질적 논의 결과가 많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권과 협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분권형 개헌은 이미 시대정신임이 드러났고 여야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신속하고도 충실한 개헌 논의가 재개되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권에서 계속 거론되는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에 관한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 체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면 다음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는다면 우리도 여당이 요구하는 사드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사드 반대와 사드 철회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결국 찬반에 관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때처럼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지 지금은 입장을 바꾸었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또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고 미국에 돌려보내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드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사드 배치 무효화와 본국 철수도 괜찮다는 뜻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진 이래 주한미군 전략 자산의 한국 배치는 단 한 번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이라는 선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미군의 전략 자산이 들어올 때에는 항상 이렇게 비준을 거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언급한 10억 달러 한국 부담 주장을 비준 근거로 든다면 그것은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 그 한참 이후의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의 찬반 여부는 끝까지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절차 문제만 계속 따지고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안보의 책임자로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게 결단하지 않고 국회에 떠넘긴다면 이는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 정부 내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원내대표의 말이 다르고 대미 특사의 말도 다릅니다. 심지어 아무런 공적 권한도 없는 민간일 뿐인 외교안보 TF단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요한 국가안보의 핵심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을 정말 추진하겠다면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부터 표명하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당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과반수, 즉 58% 이상의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절대적으로 단합하고 결속해서 단일 대오로 대여 전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른 야당들은 현재 여권이나 통합이나 연정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여권 이중대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한국당만이 합리적인 강한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협치 실종, 이념 편향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내 구성원 모두의 절대 단결, 절대 결속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단일대오 대여 전선을 구축하려면 전당대회를 통한 당 지도체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저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이후 지난 열흘 동안 전국 대처 방안, 당내 화합 방안, 또 차기 전당대회 개최 방안 등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왔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당의 단합과 재건 방안을 수렴하기 위해 당 대표가 마련한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저의 진위와는 달리 불필요한 갈등을 노출한 것은 유감이나 그것 또한 우리 당이 거듭나기 위해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든 저는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 내외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당 사무처의 검토 등을 거쳤고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와 비대위는 이를 종합해 곧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한 재반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대선 패배와 작금의 상황에 대해 당내 구성원 모두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국민 앞에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에너지와 열망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활화산처럼 분출되어 자유한국당이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해 책임있게 당을 이끌어갈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인 문준영 씨가 각종 언론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문준영 씨를 둘러싼 특혜 취업에 대해서 모든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것의 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준영 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고 또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 의해서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와 여러 민간인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앞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그 많은 국민들이 그분이 직접 언론이나 공개된 자리에 와가지고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랐는데 그때는 전혀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다 끝나고 언론과 그 검경이 사실상 기울어진 이런 상태에서 특정 언론인들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모든 의혹이 가짜뉴스다 그래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정말 그렇게 결백하고 하다면은 모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일문일답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수사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 그 대선 기간과 같이 차라리 침묵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어제 SBS가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김성준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 보도국 고위 책임자를 징계 또는 인사 조치했습니다. SBS는 허위 보도가 아닌 취재원의 녹취가 확보된 그야말로 팩트를 기반으로 한 8시 뉴스 메인 뉴스의 단독 보도를 외압에 의해서 삭제하고 이튿날에 메인 앵커가 5분 30초 동안 사과 방송까지 한 언론 사상 초유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SBS가 그것도 모자라서 관련자들에게 감봉 6개월과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현존하는 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자진 납세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맞서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하고 민주당 방송의 길을 선택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SBS의 조치를 언론 굴복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의연함과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스스로 공정한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대 방송사의 저자세, 또 굴욕적인 태도는 심히 우려되고 앞으로 SBS가 정권의 코토를 건드린 실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바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언론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서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외압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김성준 전 본부장은 당시 누구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통화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BS와 관련해서 눈길을 끼우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동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던 대통령의 사진을 다루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에 Hello, Mr. Roe라는 말 대신 Go to hell, Mr. Roe로 잘못 쓰여진 합성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놓고 청와대의 비서관이 춘추관에 나와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을 모시는 곳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을 강조하시면서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개헌특위를 가동하면서 전문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걸로 여야 간에 거의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당은 확실히 합의를 했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왜? 전문을 손을 대면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서도 아직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적 평가가 찬반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5.18을 이번에 포함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5.18을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헌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은 분명히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헌법 전문에 수록이 돼야 되고 여야 간에는 헌법특위 위원들은 모두가 합의된 사항만 헌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조기 전당대회도 하지만 전당대회가 안 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교육감 선거에 나갈 분들 당적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것을 당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언론의 그 문비어 청가가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저희 당은 언론들의 상당히 편향적인 보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탄핵 사태로 빚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희가 악정 고투를 했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희 미디어 본부에서 모니터링 팀을 통해서 방송위에 약 258건을 제소하고, 그동안의 여러 그 편향된 농객들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 당이 이것을 그냥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법적인 또 당 차원의 조치를 계속해야 되고요. 저는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그 편향된 언론 보도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론 백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반면 교사로 삼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SBS의 그 잘못된 자막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법적인 조치를 통하면 됩니다. 그 피해 당사자들이 민영사 혹은 정정 보도를 통해서 구제를 구체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청와대가 나선다는 것은 그것은 언론에 대한 하나의 압력으로 비칠 수 있고 언론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태다. 과거 저희가 세월호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사에 전화 한번 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큰 사태로 비화가 됐었습니까? 이런 것을 새 정부는 주지하고 저희 당도 여기에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그 우리 정 대표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중진 의원이란 분들이 그저께 모여가지고 이번 저희 당의 패배와 그 4.13 총선 이후 그리고 또 그 패배 이후 또 탄핵 사태 이후 그리고 대선 패배에 모두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자숙하지 않고 계속 그 상대에 대한 비난과 또 당에 대한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초선들로서 과연 중진 그런 봉숭아 학당식의 중진 회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